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합니다. 새 문서 만들기 하는 게 컨트롤 N이었어요. 컨트롤 N 이렇게 하고요. 액션 스크립트 2.0 해놨죠? 확인 눌렀습니다. 이렇게 되죠? 자, 스테이지 크기는 조절할 때는 여기서 한다 그랬어요. 그죠? 에디트 누른다 그랬죠? 그죠? 에디트 누르고. 이제 몇으로 몇 해볼까? 600에 300 해볼까요? 600에 300. 배경색 같은 경우는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? 백그라운드 컬러 현재 흰색인데 눌러서 바꾸고 싶다면 바꿔도 돼요. 오케이 할게요.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타자를 칠 건데요. 타입 툴을 누르고요. 타입 툴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프로퍼티스가 생기잖아요. 거기서 폰트랑 크기랑 색깔이랑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죠? 네, 폰트랑 뭐 크기랑 색깔이랑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요. 정렬 사용하고 싶다면은 포맷 있죠? 이게 이제 뭐 가운데 정렬, 오른쪽 정렬 이런 거할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그냥 왼쪽 정렬 돼 있거든요. 그렇게 할게요. 다시 한번 타자를 치겠습니다. 클릭, 플래시, 수업. 엔터 칠게요. 첫째 날입니다. 뭐 이렇게 한번 타자를 쳐봤어요. 플래시 수업 첫째 날입니다. 이렇게 한번 타자를 쳐봤는데요. 자꾸 밑으로 타자가 쳐지지 이상하다. 설정이 뭐가 잘못돼 있을까요? 뭐가 잘못돼 있으면 그렇게 되려나? 뭘 봐야 되지? 혹시요, 여기 오리엔테이션이요. 여기 오리엔테이션 A, B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? 그거 누르면 호리진탈에 체크돼 있어요? 영어가 3개가 뜨는데 호리진탈에 체크돼 있나 한번 봐주세요. A, B. 조그맣게 생긴 거. 그런가요? 그러면 셀렉션 툴 한번 왼쪽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리엔테이션 A, B 누르면 그래도 안 돼요? 네, A, B 그래요? 여기 잘못됐나 보다. 안티 알리어스가요. 안티 알리어스 이거랑 상관 있나?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사이즈 뭐가 잘못돼 있지? 여기가 스테이틱 돼 있어야 되네. 여기가 스테이틱 돼 있어야 되고요. 그죠?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진탈? 그죠?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. 뭐그 정도?
저 같은 경우는 여기 커스텀 지금 돼 있거든요. 커스텀 돼 있으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. 커스텀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시 커스텀을 다시 눌러보세요. 커스텀 안티 알리어스라는 영어 있죠? 다시 한번더 누르면 뭐가 뜨죠? 떴을 때 싱크니스가 두께예요. 싱크니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보면요. 마이너스로 가면 얇게 되고요. 플러스로 가면 되게 두껍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아요. 그 다음에요, 플래시 수업이라는 첫 번째 줄이랑 첫째 날입니다라는 두 번째 줄 간격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줄 간격 조절하는 거는요, 어디서 하시냐면, 여기 2.0이라는 거 보이세요? 라인 스페이싱인데 2.0을 만져보실래요? 드래그, 오른쪽, 왼쪽으로 드래그 들어가세요. 숫자를요, 파란 숫자를 오른쪽, 왼쪽으로 드래그, 드래그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첫째 날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. 첫째 날만 빨간색으로 되고 싶다. 그러면 셀렉션, 저기, 타입 툴로요, 첫째 날만 블럭 잡아서요. 오른쪽에요, 컬러를요, 바꾸면요, 그 색깔이 돼요, 이렇게. 바꿨어요. 오른쪽에 컬러. 셀렉션 툴 다시 누르면 돌아왔죠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정렬하는 거 다음에 해볼까 봐요. 예를 들면 얘가요.